슈퍼피플은 기존 배틀로얄 장르의 본연의 재미를 살리면서 어떻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경험, 노하우가 들어간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인 슈퍼솔저를 중심으로 전장의 변화를 주고 플레이어와 캐릭터의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궁 스킬로 한타 싸움을 해볼 수도 있고요. 불리한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배틀로얄, 그걸 유저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보고 싶습니다. 슈퍼피플의 첫 번째 공개 무대였던 알파 테스트를 끝내고 예상보다 많은 응원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유저분들의 수준 높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파 테스트에서는 저희 게임의 기본기와 핵심 성장 요소를 검증했다면 곧 다가올 글로벌 CBT에서는 더욱 단단해진 기본기에 한층 개선된 게임성을 더하여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 세계 슈퍼솔저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CBT를 준비하는 지금도 만족스러운 클래스의 재미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해보고 바꿔보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슈퍼피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재미를 유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에서 받은 많은 피드백들을 참고하여 과감하게 변경해야 될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콘텐츠가 게임에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CBT에서는 알파보다 발전된 슈퍼피플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요소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개발 중입니다. 알파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안정성과 최적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BT에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렌더링 성능을 높여서 유저분들이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을 비롯한 고도화된 그래픽스 기술들을 차근차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트팀은 글로벌 유저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드리면서 슈퍼피플만의 특징들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캐릭터뿐만 아니라 전경과 광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슈퍼피플만의 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CB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에서는 타격감과 리얼리티에 집중했고 그때 테스트 때 이제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현재 CBT에서는 사운드 플레이에 대한 개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소리와 총소리의 공간감이 한층 발전이 되었고 프로게이머분들과 함께 테스트 및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을 바탕으로 더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CBT에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 알파 테스트에 많은 유저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더욱 발전된 슈퍼피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은 물론이고 라이브 서비스도 준비 중인데요. 글로벌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참여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회성의 마케팅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알파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CBT를 통해 글로벌 유저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더 멋진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슈퍼피플 글로벌 CBT 그 시작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ey guys, I'm Shaco Taco, Twitch streamer and YouTuber, and I love Battle Royales. Can't wait to play the closed beta. I can't recommend to you guys enough to check out Super People. It's a ton of fun. Hopefully, we'll see you in game.